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도입된 거죠.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개를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만 신고합니다. 상가나 토지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지역이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을 제외합니다. 수도권이면 경기도에 있는 군, 양평군 이런 데는 신고합니다. 제외, 그 외에 인천시 옹진군 이런 데도 신고하고요. 그 외에 함양군, 산천군, 거창군 이런 데는 신고하지 않겠죠.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신고 안 하고요. 그 외의 모든 지역 다 신고합니다.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자, 신고해야 되는 내용은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현황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내용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갱신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 절차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회사는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인회사가 신고해야 되죠.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고요. 만약 정정하려면 정정신청도 가능하고요. 해제, 변경신고도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 신고하는 것도 역시 30일 이내죠. 그럼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어제되는 게 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어제되는 게 즉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을 전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지행위, 검증체계 구축 운영, 그 다음에 조사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해제 신고도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에 숫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고요.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거부해서 단독을 할 때는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는 없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제신고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은 시군구죠. 시군구인데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자문서는 해보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대리인이 하니까 본인이 하는 거는 까다롭지 않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자문서도 대리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든 주택임대차 신고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일방 제출인데요.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사 사항 기재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의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물론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서는 계약서 미작성시만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해야만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거는 지금 내년 5월 말까지는 유예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소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죠. 리니언시 제도.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자진신고 제도가 있는데 미리 내가 이런 위반 행위를 했다가 스스로 고백하면, 자백하면 과태료를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를 해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요 두 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개 모두 다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되는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면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에도 감경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
상습범이죠.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인데요. 그럼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를 둘까요? 아니면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를 둘까요? 네,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거나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 경우 허가 받거나 신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등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임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외국 정부, 그 다음에 국제나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도 모두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용어정의 시험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 정리해놨습니다. 분수. 자, 그러면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매매는 X, 이 말은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는데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 이런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 경우에는 비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허가제가 있는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고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암기 프린터 49번에 15일 숫자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대상 토지는 군문자야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고 했죠. 또 이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고 허가사항 제출인데요.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1개월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매 분기면 3개월이 1분기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투자하는 곳에 우리도 투자하면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외국인들은 자연인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법인들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죠. 자, 1개월 이내에 매 분기 종료로부터 매 분기가 1분기가 3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남도 도의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시가 세종시고요. 특별자치도가 지금 제주도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이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외국인 특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번 시간에 한 게 두 문제 시험에 나오고요. 자, 이제 허가구역은 한 세 문제 정도 이상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우려가 있어도 지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가 성행하지 않아도 앞으로 성행할 우려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요.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 둘 이상의 허가구역 시도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같은 시도 안에 있을 경우 시도이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물론 장관이 직접 전화 받는 건 아니겠죠.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안에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 다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허가 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먼저 지정하려면 투기가 성행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다만 재지정의 경우만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가장 까다롭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할 필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나면 지정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뭘 공고하냐면 지정기간, 지정토지, 지형도, 기준면적을 공고합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게 아주 세부적으로 지목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특정 지역만 콕 찍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 공고하고 나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물론 장관의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7일 이상 공고, 70주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 이렇게 하면 X입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제 및 축소 절차도 지정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재지정이 가장 까다롭다고 했죠?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점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자,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허가 대상 계약은 토지만 허가받는다고 했죠? 토지.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허가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파트는? 네, 아파트 허가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토지 지분하고 같이 거래를 해야 되니까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받습니다. 지상권도 허가받습니다. 지상권도. 지상권은 꼭 유상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상권 무상이면 안 받아도 됩니다. 유상계약이나 예약,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무상은 허가 안 받습니다. 전세권, 저당권 허가받지 않습니다.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유저당계약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계약이나 예약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허가 기준 면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